농촌 인구 고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울주군이 스마트팜 생태계 조성에 나섰습니다. 2023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저생면에 4개 기관과 함께 스마트팜 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윤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옛 영어말 부지 4.9헥타. 울주군은 이곳에 미래 농업의 선두주자가 될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나섰습니다. 스마트팜 운영을 통하여 농업인들의 교육 지원과 미래 농업을 육성하고 스마트 농업을 확대해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울주군은 지역 맞춤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위해 예산 430억 원을 모두 군비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 스마트팜 단지는 1년 반의 공사를 거쳐 오는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스마트팜 단지, 최적의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식물공장 데이터센터, 생산한 농산물을 유통하는 시설과 관광 교육 기능까지 갖출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울주군은 울산 테크노파크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4개 기관과 협업에 나섰습니다. 스마트팜 창업과 생산 데이터 확보, 빅데이터 활용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울주군의 스마트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미래 농업을 위한 광범위한 데이터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이 모든 과정 자체를 좀 표준화된 그런 데이터 구축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의회의 우려 속에 시작된 울주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이 고령화된 울주군 농업에 혁신을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윤종입니다.